곰치 갖고 왔어요, 곰치. 찐빵 소개하다 말고 갑자기 웬 곰치 타령인가 많이 당황하셨죠? 물 좋고 공기 맑기로 소문난 강원도 양구. 이곳에 특별한 찐빵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번에 웬 호박만 잔뜩 이래요? 이게 양구에서 나는 산호박인데 맛도 좋고 향도 진한 게 맛있어요. 호박으로 찐빵을 만들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청정지역 양구의 산길 속에서 자라 더 달고 맛있다는 산호박인데요. 그런데 호박 찐빵은 흔한 편 아니에요? 에라 언니 성격이 급해. 참 많이 급해. 여기 또 특별한 게 있지. 눈 떡대 쓰고 잘 보래요. 요 파릇파릇한 것이요. 바로 양구의 자랑 곰치인데요. 곰치가 한 철만 딱 봄에 먹을 수 있는 쌈채예요. 그래서 이거를 맛있는 곰치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게 겨울에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보다가 이 곰치를 찐빵으로 가공하게 됐습니다. 쌈채로 유명한 양구 곰치를 계절에 상관없이 먹을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끝에 찐빵으로 만들게 됐답니다. 아니 근데 곰치 들어가면 좀 쌉쌀하지 않겠어요? 곰치의 씁쓸한 맛을 산호박의 단맛이 잡아준다고 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된대요. 아, 호박으로. 분말로 하면 수분을 많이 빼앗기 때문에 빵 자체가 뻣뻣하고 맛이 없어요. 이 곰치는 5월이 제철인데요. 수확 직후에 곱게 갈아서 냉동 보관해 겨울에도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말리거나 찌지 않고 바로 갈아서 재료의 영양과 수분을 그대로 유지시켰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곰치 호박이 반죽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네, 그렇죠. 보여요. 이제 완성된 반죽에 달달한 팥소를 넣어 빚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이게 보통 팥 넣고 빚기 전에 숙성은 기본 아닌가요? 아 무슨 찐빵을 숙성단으로 이렇게 바로 빚는데 그래? 응? 빵을 다 모양을 예쁘게 빚어가지고 숙성을 시켜야지 빵도 부드럽고 모양도 예쁘게 나와서 한 30분 정도 숙성을 시켜요, 여기다가. 우선 빚고. 네, 산호박 곰치 찐빵의 비결은 숙성 방식에도 있는데요. 이 팥소를 넣고 빚은 후 찌기 직전에 숙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반죽 사이사이에 효모가 만들어낸 기포가 유지되어 찰기를 더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더 쫀득한 찐빵이 탄생하겠죠? 이 빛깔이 아주 선명하네요. 그리고 지금 김이 그렇습니다. 모락모락 나가지고. 네. 약재로도 쓰일 만큼 건강에 좋은 곰치와 비타민 A가 풍부한 산호박까지 영양 간식이 따로 없습니다. 이따다 일용의 민지 이거 생목을 나서 찐빵 잘 안 먹는데 호박 덕분에 소화도 잘 된다는 게 많이 드시게 쓰겠네. 몸에도 좋고요. 되게 맛있어. 그래갖고 이 여럿이 먹으면 두 개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라. 맛과 영양 두 가지를 동시에 이 산호박 곰치 찐빵 꼭 한번 드셔보시래요. 오늘의 신토 부렸대요. 아니 먹어보라고 해놓고 어떻게 안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먹어보진 못했지만 정말 드시는 것만 봐도 그럼 아시겠잖아요. 네. 사서 드세요. 참 욕심도 그죠. 이게 곰치의 영양은 그대로 담아도 돼. 그 씁쓸한 맛 있잖아요. 그거는 줄인 이 산호박 곰치 찐빵. 이렇게 추운 겨울밤에 야식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노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농촌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젊은 농부 만나봅니다. 구다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살 중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한다는 닭살, 그 닭살 애정 행각으로 유명한 젊은 농부를 만나고 왔습니다. 충남 태안으로 가시죠. 주인공을 찾아 달려온 곳은 충남 태안. 가장 먼저 저를 반겨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어휴, 왜요? 왜요? 어머, 달기. 달기네. 어머, 아니 사람 다니는 길이 이게 웬 닭이야? 야, 도망도 안 가. 어휴, 뭐 사람이. 뭐지? 저기도 또 있네? 아니, 근데 웬 산 속에 닭이 이렇게 많아요? 아, 이게 웬일이야? 예쁘다, 발 시렵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발이 시렵지. 아빠가 신발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신고 다니자. 아니, 원래 닭은 맨발이에요. 이따가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일찍 들어와. 알았지? 아니,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렇게 네이팅. 아니, 닭이랑 여기서 뭐 하세요? 닭하고도 매일매일 꾸준한 대화가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앉는데도 가만히 있어.